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에 상정됐습니다. 다만 조기 통과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그 거점 도시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동서간의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타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에는 지방에는 예타 통화하는 직사업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기재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위해 기재부 설득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